반갑습니다. 저는 악사밴드입니다. 유튜버예요. 150명 되는 구독자가 유튜버고요. 지금 시작하고요.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꿈우크렐레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박수로 감사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. 박수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곡이 한 1분도 채 안 돼요. 세 곡 부를 건데 3분이면 끝납니다.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멘트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악사 밴드를 하게 된 거는 그 닉네임을 밴드가 좀 하고 싶다. 근데 이제 혼자 하니까 좀 잘하시는 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어가지고 악사 밴드를 했고요. 그리고 산 정상에서 우크렐레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유튜버 컨셉이 정상에서 노래하는 그 뭐 우크렐레로 노래하는 뭐 사람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 야 이게 백대명산을 100번째 가면 노래를 잘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어서 잘할 것 같다 하는데 78번째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가 그렇게 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골라봤습니다. 첫 번째 곡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. 같이 해주세요. 내가 간 길이 험하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불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.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그댄 내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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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감사합니다. 1분도 안 됐죠? 자, 첫 번째 곡은 행복을 주는 사람은 제가 노래를 하면 정말로 이렇게 축가나 이런 걸 생각해두고 준비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, 그것도. 자, 두 번째 곡은 먼지가 되었는데요. 그렇게 놀라시고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. 민둥산에 가서 노래를 했는데 정말 치욕적인 노래를 했어요. 알아주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연습을 했고요. 그 아마 유튜브에 민둥산 보시면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 가수가 있을까? 가수 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? 아마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먼지가 되어 할 때 같이 노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
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.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.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. 아시는 분이 오니까 정말 떨리네요. 떨리고, 네. 그리고 산 정상에서 노래할 때는, 아, 그렇게 뭐 떨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, 우리는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학예의 분위기고, 되게 좋기도 하지만, 떨림이 있고 그러니까,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인데, 이 노래를 정말 따라 하셔야 돼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세계로 가는 기차입니다. 한번 해줄 수 있죠? 좋습니다.
다행이 콜. 다행이 콜. 앵콜 없나요? 짧으니까 앵콜하고 해주시죠. 다행이 콜. 한 곡은 있으시겠죠? 아, 이거 그 노래 해야 돼요? 자, 미스 A의 외골 곡골입니다. 자,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. 앉아 계실 분은 이제 박수 쳐주시든지 아니면 You don't know me. You don't know me. Shut up, boy. Shut up, boy. Shut up, shut up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율동. 한마디로 박치자는 이야기죠? 할 거예요. 자, 갈까요? You don't know me. You don't know me. You don't know me. Shut up, boy! Shut up, boy! Shut up, shut up!